안녕하세요, 양쯔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나온 곳이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오늘 원투 낚시도 하고 캠핑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날씨가 좀 춥네요. 대구에서 지금 3시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니까 6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은 7시인데 지금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 개불하고 오징어랑 멍게, 깐 멍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개불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개불 빼고 멍게랑 오징어 두 가지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시죠. 그럼 같이 가시죠. Let's go. 쉬어야 되겠다. 아, 왔다갔다 했다. 너무 많이 했다. 힘들다, 힘들어. 보시면 지금 오삼봉 때 오징어 미끼 달아가지고 하나 빠져놨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깐멍게 이거 하나 사는데 냉동을 시켜놨더니 아직 안 녹아서 그럼 부셔가지고 한번 달아서 한번 고기들이 이게 얼었던 것도 녹으면 잘 먹겠죠? 그 멍게 쓰라고 시내 경지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하면은 감성돔 그때 멍게 써가지고 강동동 6자 아 58자리 잡았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멍게 한번 써보려고 준비요.
있겠지. 오!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이거. 한 거예요? 어. 와, 이거, 야, 대박이다, 대박. 어, 진짜 횟집이 생겼어. 광어, 이 광어인가요? 네. 광어가 한, 지금 한 30 넘는 데네요? 어, 와, 와, 대박이다. 난 입질 없네. 아. 아, 왜 입질이 없냐. 옆에 분 지금 광어 한 30 넘는 거 잡으셨어요. 부럽다. 이제 광어인지 이게 광어 도달인지 도달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하여튼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 지금 와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와 서정아 내가 거제도 와서 드디어 물고기란 걸 잡아본다. 그치? 아, 이거 회 딱 떠가지고 제가 술 다 술 사오셨어요? 청아는 하나 있어. 아, 네. 저도 사왔는데. 어, 좋아요. 같이 먹으면 되겠네. 지금 한 30 넘어요. 거의 지금 40은 안 되고 40이 한 이 정도 되니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옆에 오신 분이 잡으셔가지고 우선 피 이거 피를 빼야 되니까 피 뺄게요. 한번 빼볼게요. 도달인가? 내장 광어는 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광어는 좀 까맣거든요 등이요. 네. 근데 이게 좀 도다리 느낌이. 도다리 같은데? 네, 어. 도다리 같아. 맛있대요. 아, 나 무슨 도다리 같아. 가운데 뼈를 피해가지고. 와, 살 움직이는 것 봐. 와. 좀 뜰게요. 살이 많이 나갔는데. 두껍게.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가시가 없. 잠깐만, 가시가 있네 여기. 제대로 세, 제대로 지금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피가 안 고였잖아요. 네. 원래 피 이게 피 안 빼면 이 살이 붉어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됐어요. 오늘 감삼동 잡으려고 왔는데 와 이거 도다리라도 진짜. 거기 잘 잡힌 데서 저희도 거기 갔어요. 실전 방파제. 아 예. 저도 다른 사람들은 잘 잡는데 저도 가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끼를 그래서 이번에 멍게랑 준비해 왔는데.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또 우연치 않게 뜨죠. 술 안 드시죠? 좀 전에. 아, 예. 아, 그러면. 아. 저기요. 맛은 있을 거예요. 먹어봐. 바로 잡아. 피도 잘 빠지고 해가지고. 맛있어? 진짜 팅글팅글해. 그래? 자. 와. 물기 잘 빠졌네. 오! 맛있죠? 좀 모래 좀 씹힐 수도 있어요. 이제 모래가 씹는 것 같다. 모래 뭐? 난 모래 안 씹는 거 아니에요? 그 잔뼈?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잔뼈인 것 같아. 이 두 다리 새꼬시로 먹잖아. 그러니까 이 잔뼈가 있어. 그래서 새꼬시로 먹잖아. 잔뼈 있으면은 좀 뺐어요. 얘가 처음 떠봐가지고 뒤로 해보라고. 바다를 보면서 아 바다를 보면서 아 지금 회 먹고 있는데 도다리 또 나왔어. 보고도 나왔어? 어. 와 보고랑 같이 걸렸어. 어머 얘는 와, 나 아까 전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아까 전보다 더 커. 여기 도다리 밭이네. 지금 입질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옆에 낚시하는 분들이 개치렁이 좀 주셨어요. 지금 낮에는 개치렁이 좀 하고 이제 좀 날 어두워지면은
멍게랑 오징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선은 미끼 교체. 지금 입객이 지금 세 마리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사모헤드라고요, 사모헤드? 이거 괜찮다. 얼굴 좀 보자. 얘 수컷이에요. 쫓아왔는데? 수컷이 걸려요. 반갑다. 얼마 안 돼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랑 몇 번 저도 얘 일주일 봤나 이제 간식 주고 하다 보니까 따르더라고요. 아 카메라 아 꺼져서 이거 뭐야 이거 숭어인가요? 숭어 엄청 큰 거. 우와 지금 한 50분 한 50 안 돼가 50분 엄청 커요. 지금 40 정도 됐는데, 와. 아, 최고.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작은 거. 아, 여기 완전 좀 잘 나오네. 와. 지금 2시 30분이네요. 이제 조금 이제 쉬다가 낚싯대 하나는 접어놓고 지금 한 대만 떠줘놓고 놓고 있는데 어우 힘들어가지고 저녁쯤에 다시 멍게랑 오징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어놓으려고 했더니 또 산책하러 많이 오셔가지고 우선은 낚싯대 두 대 접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지금 현재 도다리 세 마리 숭어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저녁에 구워 먹으려고 한두 마리만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우선은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관광객 들이 엄청 많이 오시네요. 아, 날씨도 엄청 좋고 지금 고기도 잘 잡히고 끝내줍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쉴게요.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서 자꾸 쳐다보니까 민망하네요. 옷 두꺼운 거 입고 하니까 땀이 나네. 땀이 옷 벗고 한 시간 정도만 좀 누워서 쉬다가 저녁 요리 준비도 하고 화목난로 지금 구매해서 왔는데 그것도 설치해가지고 저녁에 추울 것 같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43분이고요 지금 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른쪽 거는 멍게,
이끼 꼈고 왼쪽은 오징어 껴서 던져놨습니다. 지금 기다려 볼게요. 해 떨어지니까 바람도 불고 또 엄청 추워지네요. 꽃게가 잡혔네. 꽃게가 깨다시 꽃게 아니고 그냥 꽃게 같은데 잡지 않은데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 잡았어요. 대박. 뭐냐 이게. 그게 다 나오네. 그것도 서포로 잡았어요. 다리를 걸었어. 아, 네. 재밌네. 추워가지고 하모는 날로 지금 방금 불 붙였는데 와 잘 타네. 이거 따뜻하다. 오징어랑 멍게랑 먹고 탔어요. 쉬었어요. 이번엔 버거가 올라왔네. 버거가. 이거 종합 선물 세트네. 이게. 와 대박 대박. 배고파가지고 저 아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요. 어 지금 뭐 준비할 힘이 없어가지고 아 힘 다 빠졌다. 힘 다 빠졌어. 아 낚시하느라고. 아 배고프다. 라면 먹어야지. 어이 입질이 잡혔다. 아 왼쪽 거 오징어인데. 오징어 미끼에 붕장어 나왔네. 와, 길이는 한 50 넘네요. 큰 거 잡혔네. 오. 아, 근데 나 배고파가지고 라면 먹으려고 했더니 입질이 죽은 거냐.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방생해줄게요. 아, 너무 어기죠. 아 너무 허기죠. 아 모래가 너무 많이 날린다. 모래가 이거 모래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진짜 모래와의 전쟁이다. 모래와의 전쟁이야. 아 진짜 모래가 물로도 안 닦여. 아 진짜 이 해변에서 낚시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아 허리도 아프네. 장난 아니야. 뭐야? 입질 왔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아 이제 그만 잡고 싶다. 아 힘들어. 어 배가 너무 고파서 우선 컵라면 하나 먹을게. 빅사이즈 육개장.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회 먹고 이게 진짜 첫 끼니다. 첫 끼니 첫 탄수화물. 아 살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장어 하나 추가합니다. 이건 방생. 지금 시각 8시 17분이야. 오징어 미끼에 이장어가 계속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둘 다 멍게로 지금 교체해놓고서 배워서 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오늘 새벽부터 아 너무 무리했더니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텐트 안에 어 여기가 막 백사장이라 막 모래가 너무 날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요리도 뭐 해보려고 했는데 막 모래가 너무 날려서 아 지금 뭐 요리도 안 되고 아 이제 모래사장에서 예. 낚시해서 뭐 요리 해먹기가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우선 좀 쉬다가 지금 멍게 두 개 껴놨으니까 아 방울소리 들리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날씨 추울까봐 핫팩도 지금 준비해왔는데 우선은 핫팩 터트려가지고 몇 개 좀 깔아놔야겠어요. 밤 11시 좀 넘었는데 사람 미친 듯이 드네요. 아... 아 지금 새벽 24분이네요. 아, 화목난로 좀 떼야 되겠어요. 아. 저녁 한 10시 11시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 나 텐트 날아간 줄 알았어요. 다행히 지금은 한 4시 정도 됐는데 바람도 안 불고 지금 파도도 안 치고 지금 되게 잔잔해져 가지고 다행입니다. 비우고 이제 사골순대국 요거 하나 해서 먹으려고요. 또 같이 넣어가지고 끓일게요. 같이 넣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거 좀 찍을게요. 예예. 아 무슨 유튜브 올리는거야? 아 예. 뭐라고 이쯤 나오겠네 이게. 네. 치면은 네. 뭐라고 치면 나오지요? 양지요. 이게 양지. 네. 양지. 시래기 감자탕이나 순대국밥이랑 섞었어요. 여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물산에서 여기 거제까지 대리 운전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구경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좀 이쪽 오세요. 예, 예. 근데 죽이 돼버렸네. 잘 먹겠습니다. 조금 더 짜부졌지요? 네. 물 좀 드릴까요? 예, 물, 예. 그 순대국밥하고 감자탕이랑 섞으니까 맛이 그렇게 있진 않네요. 이렇게 섞어먹으면 안 돼. 다음부터는 이렇게 섞으면 안 되겠어요. 세 가지 종류를 다른 걸로 사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섞어봤는데 맛은 그닥입니다, 그닥. 아니, 계속 일어나서 추워가지고. 아. 옷을 많이 입어야 되겠네, 이제. 두껍게. 예, 국밥이나 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람 불었으면 또 함께 먹지도 못해요. 막 모래 날리고 해가지고. 자전거도 싣고 다니는가 봐요. 네. Swimming inside my affection. Both you, I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And now you're calling me. Holding your heart there inside your hands. You say I'm where you wanna be. But you're out of chances. No, you don't get to come. 번개 지금 처음으로 입질 왔네요. 어, 뭐 잡힌 것 같아. 아, 먹혔나 보다. 지금 시간은 7시 17분인데 4시부터 계속 캐스팅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잔입질은 계속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 다 언제 정리하지? 아, 어? 뭐야 이거? 멍게 입질 간 것 같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캠낚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게임 오버.